무더운 더위가 한풀 꺾여서 좋다 했더니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19호 태풍 솔릭입니다. 태풍 솔릭은 23일 오후 2시 45분 기준 제주 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이 965헥토파스칼로 강한 세력을 지녔는데요. 과거 태풍 매미, 루사 기억나시죠? 두 태풍보다는 조금 약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강한 비구름은 태풍 진행 방향 앞부분, 즉 태풍의 북쪽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남 해안 지역에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솔릭은 오후에 점점 서해로 진입하겠고 이후로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꿔서 24일 새벽에는 충남 서해안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보다는 남쪽인 중부 내륙 지역을 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24일 낮쯤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 단단히 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